네, 화요일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죠. 이불 밖은 위험에 역대 바이러스 관련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바이러스 하니까 첫 번째 소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이불 밖은 위험에 역대 바이러스 관련 점검을 해볼 텐데요. 연휴 전후로 우한 폐렴 관련된 확산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한 폐렴 하니까 우한에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거기에 발생지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지금 시장에서 겁을 딱 먹은 게 뭐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확산 속도도 굉장히 지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 사스 2002년, 2003년에 그 사스와 관련된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사스보다는 메르스가 더 공포가 더 컸지 않나요? 메르스는 근데 이게 짧게 갔거든요. 짧게 갔어도 사스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가 나오거나 우리나라는 피해가 되게 적었는데 중국을 비롯해서 뭐 동남아시아 쪽에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메르스는 저는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 공포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 더 맞아요.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메르스 때문에 내수가 죽었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그때 막 난리 그때 아예 안 갔어 아무도. 아니 병원이 뚫렸잖아요 그때. 맞아. 병원이 뚫리면서 병원을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그때 뭐 음압병실이니 뭐니 막 난리 났. 예, 맞아. 예. 그래서 근데 그 상황들이 보니까 지금 이제 우한 쪽이나 그쪽에서 병실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이렇게 된 그런 상황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겁을 좀 먹고 또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좀 많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그래서 제가 보입니다. 확산 상황이 소주제잖아요. 네네. 지금 10시 때 나왔던 제가 속보를 딱 보니까 우한 폐렴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106명이고요.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1,300여 명이 추가가 되면서 아마 오늘 하면 더 늘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4,000명 이상이 중국 전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베이징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오늘 나온 소식 보니까. 그리고 또 독일에서도 발병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두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고 호주도 나왔고 뭐 지금 뭐 이제 중국 인접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확인된 스리랑카를 포함해서 총 17개국에서 이제 현재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나타난 상황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뭘까 찾아봤어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뭐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몰라요. 네, 그렇죠. 그냥 이게 사스다. 그러면 사스 무서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다 코로나라고 부를까 생각을 해봤더니 1930년대 초기에 기관지염이 걸린 닭, 위장염에 걸린 돼지, 뭐 신경 증상을 가진 쥐 이렇게 동물에서 발견이 돼서 보고가 됐대요. 근데 거기를 이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 곤봉 모형의 돌출부가 있는 특징적인 형태가 관찰이 됐는데 볼링처럼 생긴 건가요? 네, 근데 그 왕관처럼 생겨서 그게 라틴어로 왕관이 코로나래요. 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예, 그 동물들의 그 좀 아픈 동물들에게서 발견이 됐던 그 바이러스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고 여기 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메르스는 낙타가 숙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데 사스가 이제 박쥐가 숙주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사스가 그때 당시에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박쥐가 숙주여서 동물에게서 옮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메르스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 그게 이제 낙타가 숙주였고 지금 그러니까 다 동물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열매박쥐? 예, 이번에도 또 그 수산시장인가요? 거기서 뭐 그러니까 박쥐를 팔았다고 거기서 보니까 제가 그 중국에서 보니까 야생동물을 그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거기다가 같이 피가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하니까 그런 것들의 이제 위생상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논문들이 막 순식간에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한에서 막 이런 일도 왜 생기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물의 감염은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제 열매박쥐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였나요? 아무튼 그 동물들이라는 게 얘기가 되면서 지금 사스랑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엄청 빠르고 제가 SNS를 보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난리 난 게 보니까 또 그때 당시는 방역 그
출국할 때는 없었는데 해열제를 먹고 나갔대요, 프랑스로. 그래서 유명 레스토랑에 가서 SNS로 해열제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레스토랑에서 프랑스에서 그걸 올린 거예요. 해열제 먹고 나가면 됩니다. 프랑스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럴 만하죠. 난리 예, 만하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올리지? 숨겨도 모자랄 판에. 근데 뭐 자기가 신고했으니까 뭐 다행인가요? 차라리? 그러면? SNS로 신고했다고? 예, 뭐 신고한 격이니까.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지금 이 휴교, 우리나라 쪽에서도 우한이나 중국 쪽에서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일단 15일 동안은 네. 크게 다 이렇게 조치한다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전용기 띄워서 예, 있으라고.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런데요. 전용기 띄워서 이제 우한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다 이렇게 데려온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천안 쪽에다가 이렇게 한 번에 몰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상황들을 봐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잠재되어 있는 시간이 좀 있나 봐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현재 조치를 하기는 있는데 워낙 지금 이동이 많은 때에 지금 발생이 돼가지고 좀 약간 역부족인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많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생각보다는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휴를 나기 전까지보다는 심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굉장히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출국하는 중국인들도 있었고 오히려 이쪽에 오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더 무서워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도 봤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휴 전보다는 지금 현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많이 좀 심각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영향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건 좀 경제로 보도록 할게요. 주식시장에 이제 근거를 해서 본다는 거죠. 네. 사실 여러분들은 메르스를 더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온몸으로 느낀 게 강했기 때문에. 근데 사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경제 성장 측면에서 푹 떨어진 건 더 심했어요. 예, 그래서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지금 현재 그 질병과 관련된 사례도 있었고 거기다가 중국에서 이거 쉬쉬하느라고 더 확산돼 버렸어. 네.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보면은 경제 성장률의 영향을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사스 때가 제일 부진했던 것을 더 많이 뚝 떨어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신종 플루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0.1에서 0.3%, 그리고 2015년 우리나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는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사스랑 비등비등했어요. 0.2 정도 감소했어. 제가 좀 자세히 찾아봤는데요. 사스가 지금 그 추세로 목자님께서 치사율이 10% 정도였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37개국에서 8천 명이 감염이 되고 제일 많았어요. 네, 77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메르스는 35%의 치사율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만 따졌을 때 이제 2015년도에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어떤 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게 사실 두 달 정도 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 진짜 두 달 정도의 공포는 저 아직도 생각하면 조금 소름 돋아요. 38명이 이제 사망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기사가 날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스는 37개국에 8천 명 그리고 메르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186명. 그러니까 우리가 더 메르스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내수가 완전히 지금 저도 기억나요. 내수 다 죽었다. 누가 다녀야지 뭐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3년 그러니까 사스 때는 주식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지만 2015년에는 약간 좀 국제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글로벌 증시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고 국내 증시 역시 뭐 사스 때만큼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스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게 어떻게 필요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안합니다. 중국인 여러분들. 그렇게는 맞긴 맞거든요. 우리에게는 와야 돼. 명절 때 와서 많이 사줘야 돼. 아예 그렇죠. 그런데 들어오면 또 안 돼.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중국하고 연결돼 있으면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사스 얘기를 주식시장에서 좀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확산되는 네. 모양새가 일단 사스랑 비슷하잖아요. 벌써 네. 17개국까지 확산이 됐. 이거 저는 독일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 도대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진짜. 있었던 사람 거기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이제 걸려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동 대응이 확실히 미흡했다라고밖에 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거를 2주 정도는 좀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출국할 때 없었다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네. 지금 큰일이 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흑수형이 필요하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닌가? 아닌가? 예, 필요는 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잠깐만요. 강원도, 부산, 대구에서 부산은 어떻게 확진자 되죠? 나왔냐고요? 네. 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확진자가 네 분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 음성 판정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아기 아니에요, 아기? 그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예. 네. 아기가 네 번째는 음성 판정 나온 것 같던데. 네네. 잠깐만요. 예. 평택에서는 네, 아 맞아요. 평택에서 네 번째 확진자. 환자가 나왔어요. 네, 네 번째 확진자고. 근데 또 평택이 메르스 처음에 또 그랬던 그러니까 곳이라고 거기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지금 다 휴교. 다 휴교. 예, 지금 그렇게 된 그런 부분이고 아무튼 예, 오늘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딱 지금 이 증권가에서의 분석을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초기에 지금 반응 상태가 메르스나 사스랑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렇죠. 사스랑 예. 저는 비슷하다고 굉장히 봐요.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한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외적인 영향이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다시 제자리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대부분 다 그랬대요. 근데 이게 3-4개월 정도 걸린대네. 이제 모르잖아요. 예, 네. 예, 일단은 근데 지금의 이제 예전에는 사스는 사례가 없었거든요. 무슨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가 정말 우려가 심해서 한 분기 정도는 지금 현재 3-4개월 정도면은 다시 한번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많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펀더멘탈 상으로는 좀 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이게 초동 대응을 잘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금 상황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리커창 총리가 실제로 그 우한에 갔더라고요. 우한에 가서 뭐 진짜 공업용 마스크 같은 거 쓰고 막 병원 돌면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네.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소강 상태가 오겠죠. 네. 지금의 충격적인 네. 그런 막 확진자 수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고 네. 처음에서 이걸 어떻게 빨리 잡느냐 네. 소강 상태가 언젠가 네. 오겠죠. 근데 네. 요거를 대체적으로 분석을 하기에는 명성이콘 1년? 그러니까 그 사스가 1년 정도 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정확하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는 확실하게 못 지금, 봤는데 지금 현재 보면 경제 성장률 0.2% 네, 맞아요. 내려왔어.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중국이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네, 네. 1년이나 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고흡을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주식 시장 선행적인 모습이니까 네. 한 분기 정도 했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상황이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와 너무 밀접하게 일상생활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네. 사스때랑 비슷하다고 본다면 최소 단기적 충격은 최소고요. 그 이상 어떻게 될지는 뭐 소강 상태가 언제 나타날지 그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펀더멘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게 솔직히 장기화되면 모든 경제는 네.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기업인들이 투자 안 하는 건 그건 심리 아닌가? 그러니까 예. 지금은 그러면 경제 성장 안 나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참아야 되는 시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일단은 확산의 추세라든가 그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게시판을 통해서도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관건은 사망자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사망자가 안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수그러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이제 노인분들 잘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예 중국
좀 위생적인 면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워낙 땅따가 넓어서 그게 쉽지는 않다긴 하지만 너무 주변에 피해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냥 미세먼지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기승전 중독. 근데 확실히 그 치사율은 좀 낮긴 낮더라고요. 제가 진짜 뭐 계산, 제가 혼자 막 계산기 돌려보고 막 그랬는데 확실히 치사율이 10%까지 안 가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고 예, 예, 사망자가 예. 더 안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파 속도라든가 그런 부분 조금 내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중국인 분들도 이거 보면 좋겠는데 좀 안, 그냥 자기 스스로 격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해열제 먹고 나오지 말고요. 아, 예. 많이 화가 나셨나봐요 오늘. 예. 그 알겠습니다. 해열제 때문에. 네,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막 흥분해가 열나가지고 막 예, 인사드릴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 맛있는 밖에 저희는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우한 폐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 자, 내일은 또 그래도 시장이 조금 살아나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게 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